오늘도 1분 누바 소식 고고! NBA 분석가 중 한 명이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를 포틀랜드의 데미안 릴라드와 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필라델피아는 카이리 어빙, 브래들리 빌 또는 데미안 릴라드와 트레이드 딜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또한 필라델피아는 세크라멘토와 벤 시몬스, 디에런 팍스 간의 트레이드를 논의했다고 하네요. 만약 크리스 폴이 오프시즌 피닉스를 떠나게 된다면 뉴욕 구단주 리온 로즈와의 관계 때문에 닉스로 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. 유타는 FA가 되는 마이크 콘리를 지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네요. 클리블랜드의 케빈 러브가 바이아웃 하게 될 경우 브루클린은 그를 영입 리스트 최상단에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. 안드레 드러먼드는 보겔 감독이 자신을 더 많이 기용한다면 에이튼처럼 페인트 존에서 더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네요. 애틀랜타 감독 네이트 맥밀란은 캠 레디쉬로부터 폴 조지스러운 점이 많이 보인다고 언급했다는 마지막 소식과 함께 오늘의 1분 누바 소식 끝!